안녕하세요.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지울팍이라고 합니다. 지금 당장은 새 앨범을 내고 싶어요. 안 낸 지가 한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앨범을 빨리 내서 이제 좀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앨범 제목은 Where Does Sasquatch Live? 라는 그 제목인데, 이제 Sasquatch라는 어떤 그 만화 캐릭터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캐릭터가 비유하는 어떤 인물이 있고,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담긴 앨범인데,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테마는 좀 동화적이고 몽환적이고 웅장하고 그런 테마의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. 요새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지금까지도 계속 듣는 이제 앨범이 K-Flay라는 아티스트의 앨범인데, 막 국내에선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는 아닌데, 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에 제일 가깝게 하고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분 음악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Boy with Ukulele라고 유쿨렐레로 이제 곡들을 다 만드시는 분인데, 그분 음악도 이제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듣게 됐는데, 그 스타일이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뭔가 그 얼터너티브 락 장르를 하고 있는 이제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국내에 이제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장르는 아직까지는 거의 못 봤거든요. 얼터너티브 R&B는 요새 막 유행하고 있고 그러는데, 얼터너티브 락은 거의 없다. 뭐 미국에는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뭐 포스트 말론도 어떻게 보면은 얼터너티브 락에 속할 수도 있고, 여기서는 나 밖에 하는 사람이 없네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장르를 하는 아티스트들 걸 참고를 하려고 이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이상하게 제 음악을 그렇게 애착을 느끼지 못해요. 근데 이제 음악을 계속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노래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보자, 음악을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여가지고, 아직까지 뭐 자신있게 내 노래 중에 이건 괜찮은데 하는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랬던 소비자였듯이 제 팬분들도 제 음악을 이제 소비하실 때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. 좀 뭔가 나만 알고 싶은 가수, 그리고 뭔가 얘를 들으면 뭔가 좀 내가 뭐 된 것 같은 그런 뭔가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음악? 그런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였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 첫 번째 믹스테이프를 냈을 때 이제 커멘츠 중에, 그러니까 DM이 왔던 거 중에 아직도 그 제가 이제 왜 음악을 하지?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때 왔던 DM 중에 이제 제가 론리 다이버라는 노래를 냈는데, 그 노래가 이제 자살에 관련된 노래거든요. 근데 제가 주로 받았던 DM들이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, 그런 고민들이 많이 왔어요. 그리고 그분들이 괜찮을 거야, 괜찮아 하는 그런 위로보다 이제 저 같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뭔가 치유가 됐다 라든지 내가 그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 라고 한 DM들이, 이게 감사의 메시지들이 그때 많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음악하는 맛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내가 그런 음악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음악인 거잖아요, 그렇게 보면. 그런 음악을 내가
하고 있었을 줄도 몰랐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저한테 음악을 계속 해야 될 이유를 주셔가지고 저가 오히려 더 감사했던 네 그 시기가 생각이 나요. 일단은 저는 음악 외적인 것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음악과 또 다른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즐길 게 많은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기적으로 보는 영화는 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라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영상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미여서 그건 이제 꾸준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조만간 제 새 앨범을 가지고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. 이렇게 롤링스톤 코리아랑 같이 특별한 촬영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그리고 질문도 좀 새로운 질문들이 있어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